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아니, 오늘 뭐 장마감 싹쓸이가 중요하겠어요? 네, 뭐 중요하지만 구독자 만 명! 우선 자축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파티 분위기 내려고 드레스도 입었거든요. 추워 보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주식 애소리를 시작한 이후에 참 신기하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구독자님들이 안 계셨다면, 뭐 주식 애소리에 제가 아무리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올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독자님들 한분한 분이 진짜 이곳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별볼일 없는 제가 요즘은 참 쓸모 있는 사람이 된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덕분에 이렇게 구독자 만 명을 달성했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구독자 만명 달성 이벤트는 제가 조금 더 계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내일 양평으로 김장 봉사를 가거든요. 진짜 제 생애 첫 김장 도전인데 제 손으로 처음 만든 요 김치를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 딱한 분께 선물로 한번 드려볼까 해요. 요한 분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작은 과제가 있어요. 댓글로 주식 애소리의 구독자 애칭을 뭘로 하면 좋을지 그냥 막 자유롭게 던져주시면 제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애칭 딱 하나 골라서 그분께 김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별로 받기 싫은데 받는 거 아니야? 아무튼 싫어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라 조금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이제 26일 장마감 싹쓸이 시작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이틀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으로 폭증했길래 이걸 또 어쩐담 싶었거든요. 근데 백신 기대감이 불안감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우선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을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1%로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8%보다 0.3%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어요. 수출과 설비 투자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양호했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백신이 출시되면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오늘 코스피 시장에 개인 외국인 동반 매수세 유입됐고요. 어제 대비해서 0.94% 오른 2,625.9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도 경기 회복 기대감 커지면서 점점 고점을 높여갔고요. 어제보다 1.09% 오른 874.5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에 휴재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올랐어요. 아니, 근데 진짜 왜내 종목만 자꾸 빠지는 거죠? 네, 넘어가서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16거래 연속 순매수예요. 기관은 정말 끈질기게 파네요. 오늘도 5천억 원 넘게 매도 우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지출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달러 약세 기조에서는 외국인 수급 아주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와 달리 개인만 1,300억 원 넘게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사이좋게 주식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한달 동안 기관이 8,0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거든요. 이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야 지수가 레벨업 하려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넘어가서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네이버, 3위는 카카오, 4위는 LG화학, 5위는 SK하이닉스고요. 코스닥 1위는 SNS텍, 2위는 상하프론테크, 3위는 심텍, 4위는 에코프로비엠, 5위는 올릭스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아주 사랑하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다시 또 담았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언택트 인터넷 관련주들 순위에 올라왔네요. 코스닥에서 SNS텍은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그림,
삼성전자의 소부장 투자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상하프론테크는 수소차 부품 업체인데 오늘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이 된다고 발표됐죠. 아,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종목들 확인하고 가세요. 이렇게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때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편입 종목들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경된 구성 종목은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심택은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시장을 굉장히 놀라게 했는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업체고요. 최신 게임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D램 기판을 심택이 생산하면서 실적과 주가가 동시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규 콘솔 게임기를 출시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D램용 칩 수요가 늘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미세회로 제조공법 기판 생산 능력 증설을 마친 상태라서 고부가 가치 제품군의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볼게요. 코스피 1위는 SK이노베이션, 2위는 롯데케미칼, 3위는 한미약품, 4위는 포스코, 5위는 네이버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HLB, 3위는 테크윙, 4위는 에코프로비엠, 5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최근에 내년 업황 회복 기대감을 받고 있는 업종이 뭐 정유,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이죠. 기관의 순매수 종목을 보면 이들 업종 위주로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 꾸준히 언급이 됐죠. 이미 엄청 많이 올랐어요. 과연 이 주가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 최소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19에도 특정 화학 제품의 수요는 줄지 않았어요. 배달음식과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포장재 사용량이 급증했고 또 가전제품과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서 여기 들어가는 화학소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또 연말에 쇼핑 특수가 더해지면 이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요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해서 제품 가격이 벌써 급등하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의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가격은 어제 하루에만 7에서 8% 정도 급증했거든요. 게다가 유가도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화학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당연히 더 개선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금 유가 급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고객사들이 화학제품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미리 재고를 축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 상승분보다 제품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화학 업체들의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 사업장에서 회동을 갖고 또 전기차 신소재 관련해서 협업을 모색했다는 소식 전해지며 더 난리인 것 같네요. 뭐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못 사겠어요. 네, 넘어가서 한미약품은 얼마 전에 내년이 기대되는 제약주라고 하면서 같이 봤었는데 오늘 이슈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뒤에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에서는 자주 보이는 종목들 오늘도 올라왔는데 테크윙 어제에 이어서 연속해서 이틀 동안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시험,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은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입니다. 반도체 검사 공정에서 주 검사 장치인 테스터에 반도체 소자를 이송하고 테스트 온도 환경을 제공하며 테스터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핵심 검사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칩의 집적도, 그러니까 한 회로 기판에 얼마나 많은 소자들이 연결이 됐는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테스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테스트 장비 수요와 신규 테스트 공정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들의 성장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특히 테크윙은요. 내년에 글로벌 랜드 회사 한 곳과 SSD 버닝 공정 투자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SSD는 메모리 반도체 기반의 차세대 저장 장치입니다. 버닝 공정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높은 전압을 가해줘서 이 자재의 성능치가 몇 년치를 보증할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기존에는 없던 테스트 공정이고요. 최근에 SSD 성능 개선에 따른 발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테크윙의 자동화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경쟁사를 제치고 첫 장비 업체로 선정됐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이렇게 SSD 버닝 장비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DDR5 메모리의 모멘텀이 시작되면서 검사 장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이 좀 밝다는 분석입니다. 네,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했다고 다음날 바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매수를 할지 그리고 산다면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할 것인지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 4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에요. 뭐 신규 확진자 600명에 육박하면서 어쩔 수 없죠. 뭐 음압병실, 재택근무, 그리고 포장 수요 증가에 따른 제지업체들 주목을 받았는데 종목들은 화면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재택근무 관련주 중에서도 ECS와 링네트의 매수세가 몰렸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10만 개 이상의 회사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ECS와 링네트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의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돼 참여 중이라서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핸즈 코퍼레이션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기업 설명회에서 테슬라와의 알루미늄 휠 공급 계약이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뭐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뭐 기업들의 주가 완전히 빵빵 오르네요. 핸즈 코퍼레이션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테슬라와 알루미늄 휠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핸즈 코퍼레이션이 지분 투자를 진행한 이노메트리도 어제부터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서 연간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미 바이오 플랜트의 관계자에 따르면 백신 위탁 생산 요청이 들어오면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해 전 국민이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백신의 원료 의약품인 DNA, RNA, 즉 핵산을 단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가 전 세계에서 극소수라고 하네요. 특히 평택 공장의 경쟁력은요.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전자 백신을 미생물 배양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 최근 유전자 백신을 개발 중인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미약품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마지막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입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한 종목 중에 하나죠. 올해 마지막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인 서울 동작구 흑석 1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코오롱 글로벌이 따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우건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건을 만약에 코오롱 글로벌이 수주하게 된다면 1조 클럽에 입성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3위의 CU 메디칼은 심장 자동 제세 동기 등 응급 의료기기와 멸균기, 소독기 등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의료용 로봇 제조사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7위의 서울식품 우선주는 서울식품이 1인 가구를 공략한 냉동피자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거래두기가 격상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9위의 RF세미는 문 대통령의 AI 기술 강조 발언에 강세를 보였고요. 10위의 코아스텝은 무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 임상과는 별개로 미국 내 루게릭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FDA의 응급 임상 승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11위의 세로닉스는 LNF의 모회사거든요. LNF는 2차전지 양극활물질 제조업체로 2차전지주로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세로닉스는
LNF의 지분을 16.14% 보유한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지분 가치만 2069억 원에 달하는데 오늘 세로닉스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832억 원이더라고요. 이에 2차전지 관련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값싼 저가주로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저는 내일 명신산업 공모주 청약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일반 청약 경쟁률 만만치 않겠는데요.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MS오토텍 시간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이슈 한번 잘 챙겨보세요. 네, 다시 한번 구독자 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게끔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응원을 해주시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제가 내일은 김치 담그러 양평 가야 해서 아마 영상을 준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보고 싶어도 하루만 참아주세요. 뭐 근데 브이로그든 뭐 사진이든 짧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는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일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